문거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향하는 부부. 드시지 않나요 지금? 아니 저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그것만 먹...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요거 마시는 신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거. 그리고 해보세요. 이렇게. 예, 내리시고요. 제일 불편하기도 하고 제일 걱정스럽기도 했던 것이 손떨림 문제였다. 주로 떨리는 게 가만히 있으면 떨리세요? 움직일 때 떨리세요? 아니, 가만히 힘 빼고 이렇게 있을 때면 힘 빼고 있으면 떨리고 또 아주 너무 힘들고 기운이 없으면 떨리고. 지금 증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도파민 많이 떨려. 예, 도파민 PET 이런 검사를 보면은 파킨슨 병보다는 수전증 아니면 나중에 파킨슨 증후군 이런 거로 바뀔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운이 나쁘면 걱정하시는 파킨슨 병 이런 거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에 대한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이대로 약을 잘 드시고. 파킨슨 병과 수전증의 경우 초기 증상이 거의 비슷한데 수전증 가능성이 더 높단 진단. 지난번보다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살을 찌시면 안 돼요. 살을 빼셔야 돼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살찌는 것도 나빠요. 적당하게 몸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한 수전증 치료제에 호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파킨슨병이다 수전증이다 감별이 안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파킨슨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수전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일부 경우는 파킨슨 증상인 줄 알고 약을 썼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끊고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는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100% 파킨슨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혹시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지 불안했던 부부. 오늘 진단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희망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관리를 잘 해주고 케어를 잘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거 있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지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끝인 것 같더니.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해.